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을 안 가봤어요. 가바리맨을 본 적 있어요. 자유와 방종의 그 경계라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럼 네. 서울대 디자인학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금속공예과에 다니는 김재석이라고 하고요. 26살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황수정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이제 다음 대학교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대라고 하면은 어머니들의 자랑이 되는 학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까지 오기까지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고충이 있었다면 그것도 듣고 싶고, 뭐 아까 이렇게 PC방까지 가서 막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좀 그렇게 절실하게 서울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좀 과거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좋은 고등학교로 이렇게 가려고 지방까지 갔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이렇게 1등이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퇴를 그냥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많은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고, 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아, 서울대 오시면 저처럼 학교를 나오세요 이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 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절실한 꿈이 있고 그것들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좀 과감한 선택을, 혹은 자신을 믿고 어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을 하고 싶네요. 네. 검정고시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검정고시는 과목이 일단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다 싶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요즘 SBS 풍문으로 들었어 드라마 보면은 이제 그 서범이라는 주인공이 임신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네, 준비하는 장면이 그렇죠. 나와요. 근데 검정고시를 보러 간다라고 말할 때 그때 다른 출연진들이, 아니 배우들이 검정고시는 그냥 외출 나가듯이 보고 오면 되겠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검정고시가 과목이 많다 뿐이지 그냥 되게 상식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루 그냥 아 바람 쐬고 오자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검정고시 보고 온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수정 씨. 저는 사실은 뭐 처음에부터 이제 서울대를 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을 하자면 주변의 애들이 다들 이제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미술계 이제 미술 입시를 하는 애들은 서울대인지 홍대인지가 이제 갈리는 편인데 제 주변에 있는 그 예고를 같이 준비했던 아이들이 전부 이제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어린 마음에 그쪽으로 가야겠다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저는 원래 이제 일산에 사는데 서울까지 계속 미술학원을 다니고 뭐 설릉까지 막 한 시간, 네, 압구정까지 한 시간이 되는 그런 거리를, 네. 네, 편도로 한 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매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야자도 맨날 안 하고 뭐 하면서 공부 이제 성적은 유지를 해야 됐었고, 왜냐면 이제 서울대를 가려면, 그래서 많이 그때 생각하면은 아 진짜 힘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계속 3년 내내 거의 아니 뭐 2-3학년 적어도 2-3학년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또 공부학원 가고 뭐 아니면 미술학원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여기 모두가 다 다른 전공이신데 재석 씨 혹시 전공 선택을 하실 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 전공이 금속공예인데요. 좀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미술 시작한 거는 만화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제가 예고를 가게 되고 그 나서 어떤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너가 만화를 하고 싶다면 뭐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만화를 전공하면은 만약에 너가 나중에 만화가 싫어졌을 경우에 너는 그때는 이미 만화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서양화든 다른 전공을 하고 그때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도 만화는 진입장벽이 낮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선생님들의 추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서양학과였는데 그거를 다 떨어지고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과를 선택한 거는 어느 정도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네. 제가 어차피 하고 싶은 거는 만화고 그렇다면은 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과와 공예과 중에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과를 선택해서 금속공예로 갔어요. 금속공예도 꽤 재밌게 했었죠. 한비 씨는 지금 정치외교학과라고 들었는데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 항상 과를 소개할 때마다 받는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 뭐 그래서 철학들도 많이 배웠거든요. 정치 철학들이 공부하는 게 재밌었었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절반 정도가 경제학부에 들어가요. 다들 경제학부를 가는데 뭔가 왠지 그때부터 이렇게 쫓아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만의 어떤 회계를 거기서도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러면은 그 다른 조그만 학과들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정치학이 제일 재밌었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어때요? 저는 이제 대학 와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동아리예요. 저는 제 교내 여자 스키부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여자 스키부라면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던 데가 그 여자 스키부 아닌가요? 네, 유명하신 분들 있죠. 되게 잘 아시는 연예인 김태희 씨가 있고, 네, 미스코리아 나온 이한희 씨가 있고, 그리고 잠깐 활동을 하셨던 KBS 아나운서, 네,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오정현 씨가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오정현 씨를 잇는 뭐 수정 씨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재석 씨는 어떻게 학교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동아리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화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원고하고 그리고 막 전시회하고 밤 같이 막 마감하면서 밤새고 그런 게 또 선배가 마감 끝났으니 가서 족발을 사주겠다 해서 족발을 먹고 막 그런 기억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요즘은 잘 못 나가지만 다시 원고 해보고 싶네요. 예. 이제 뭐 선배님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맛있는 술도 마시러 다니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가? 아, 중요하죠.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물론 높은 수준의 높은 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가 과에 있으면은 비슷한 애들만 봐요. 얘들은 저랑 비슷한 과정 거쳐서 비슷하게 온 애들인데 동아리에 가면은 제가 일생 보지 못했던 막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멜팅팟. 멜팅팟. 여러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아, 그걸 멜팅팟이라고? 예. 용광로. 아, 용광로. 서울대생들이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캠퍼스 생활하면은 연애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연애 경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다들 1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에 있던 시간보다 밖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재수를 하고는 같이 다녔지만 그 친구는 다른 대학교에 갔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학교 수업 듣고 끝나면은 그 여자친구 있는 곳에 가고 뭐 심지어 수업도 안 듣고 가는 날도 참 많았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연애를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쓰인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이제 호구의 어떤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여자친구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둘 다 연애에 되게 서툴렀어요. 그래서 막 TV로 보고 글로 보는 뭐 남자는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뭐 어디 항상 이벤트. 찾아가야 되고 예. 그냥 뭐 아침에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 때는 여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끝날 때도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둘 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연애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거네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정 씨는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신지 뭐 저는 네 연애 중이죠.
중인데 지금 잠시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러면 재석 씨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재석 씨는 그러면 혹시 학교 생활 중에 연애를 했을 때 뭐 좋은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추억이라든지 어느 소식 먼저 들려드릴까요? 좋은 거부터 들을래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면은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안 봤는데 약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재밌게 해주지?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걸 또 다시 제가 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한창 시험 기간이라서 완전 생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난 생얼이라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약간 감기 같은 거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비타민이랑 뭐 이런 거를 사다가 저기 화분 뒤에다 숨겨놓고 막 아주 오그라드는데 멀리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지시에만 따르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뭐 몇 걸음 걸어 나오세요. 뭐 왼쪽을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겁니다. 아, 저는 이 거리에서 당신 생얼이 절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장난을 쳤었는데 저는 그냥 저 스스로 그냥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좋은 것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뭐 조언을 해주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조금 했으면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가 라고 이렇게 되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서울대 다니니까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가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1차원적인 대답이랄까. 1차원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결론으로 나온 자신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좋아서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는 데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확실히 해야 뭐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 과를 선택할 때도 후회를 안 할 것이고 만약에 뭐 과에서 면접을 본다. 그때 면접에서 좀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대답에 따라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씨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저는 정말로 점수에 맞춰서 어디를 가고 이런 거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이제 옆 친구들이 서울대를 간다고 하고 서울대가 가장 좋은 학교고 이래서 서울대를 가기는 했지만 저는 미술이 정말 많이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나서 그 진로를 결정을 했으면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비 씨는 서울대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재학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라서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되게 원래 이렇게 서울대 올 정도의 막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근데 저는 되게 스스로 자랑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 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때 기억이 그 뒤로 좀 어떤 과제도 일단 다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의 기억들이 앞으로 어떤 당신들의 난관이 닥쳐도 내가 이런 것도 넘어갔는데 또 못 넘겠어라는 자신감을 하나 크게 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 어떤 소소한 즐거움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라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진짜 뭐 앞에 나가서 얘기할 거다 이런 말도 없이 너 좀 그러니까 심심하면은 너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해봐라 뭐 이런. 멋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볼 때는 그거를 내 꿈이 될 거라는 생각.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주면서 이렇게 취미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좀 저는 바람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한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구별하자라는 건데요. 어떤 타인이 저에 대해 갖는 생각, 평판, 평가 같은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서 저를 평가할 것이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적어도 시작할 때는 분리를 하시고 자신을 믿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